야, AD 에어, 오일 필터, 아니, 엔진 오일 다 갈았고, 4리터 정도 넣은, 4리터 풀로 넣었는데, 한 풀에서 한80% 정도 차있더라고요. 그래서 풀까지 꼭안 가도 돼가지고, 그냥 4리터에서 멈췄어요. 그래서 이거 AD 에어컨 필터로 이제 또 갈아야죠. 필터는 조수석 밑에. 여기 하나 있는데, 풀면은 양쪽 다. 표면에 이렇게 나와요. 튀어나와서 저 안에 필터 빼는 데가 있어요. 아씨, 이거 다 뺐나? 주면 쏙 빠지고. 이렇게 하면 빠집니다. 에어플로가 에어플로 반향이 에어플로 밑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밑으로 이렇게 자, 이거는 활성탄 에어프로 알고 있는데 품번은 이거고 에어플로가 이렇게 밑으로 방향으로 꽂으시면 돼요. 이렇게 한옥 꺼네. 이렇게 해서 자, 에어플러 밑으로 해서 장착을 하고 그다음에 커버 장착하고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역선으로 이렇게 조립을 하시면 이렇게 하면 완료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에어컨 필터를 교체했어요. 근데 활성탄인 짓으로 쓰는지 조금 더 굵더라고요. 순정보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